최근 이상기후 등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에코스테이션이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에코스테이션은 분리배출이 어려워서 버려지던 자원을 모으는 곳인데요. 일정수 이상의 폐자원을 가져다 버리면 생활용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폐자원은 새롭게 재활용돼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수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1층에 에코스테이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흔히 볼 수 있는 분리수거함처럼 생긴 이곳은 그동안 분리배출이 어려워 그냥 버려지던 쓰레기를 모으는 곳입니다. 아무 쓰레기나 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충전기나 멀티탭, 보조배터리나 전선 등 재활용이 가능한 18개 품목을 버릴 수 있고, 일정수 이상을 버리면 생활용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버려지기 쉬운 폐자원들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도장을 찍어드리고 도장이 어느 정도 모이게 되면 LG 생활건강에 생활용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렇게 수거된 자원은 철과 구리, 알루미늄 등으로 나뉘었다가 새로운 전자기기를 만들 때 사용하게 됩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처리가 곤란했던 쓰레기를 버리면서 생활용품까지 얻어갈 수 있고, 생활용품 제공업체는 사회에 기여를, 또 전자기기 제작회사는 원가 절감에 환경을 지키는 효과까지 일석삼조 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분리배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매립되는 자원이 재생 원료로 가치 있게 재탄생되도록 지원하는 지역 주민 참여형 자원 재순환 거점 센터입니다. 에코스테이션 관리와 운영은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의 에코프리 봉사단이 맡았습니다. 2013년부터 종로구 환경지킴이로 활동해온 어르신들로 분리배출 안내와 홍보 등을 전담합니다. 하나, 다쓴 자원이 재사용되도록 재활용을 실천하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는데 필요한 건 작은 관심과 노력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